네, 반갑습니다. 아웃도어 타일러입니다. 네, 오늘은 휴무라서 짐보샵으로 연습을 나왔습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엘크 사냥 시즌 시작되기 때문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저번에 0점 사격을 할 때, 사냥터에서 0점 사격을 할 때 화살을 너무 잃어버리고 또 파손 3개씩이나 파손시키고 그래가지고 화살이 또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주문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겸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기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30야드 정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이제 30야드로부터 0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별 문제, 거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 속에서 보시면은 엘크들이 상당히 많죠. 디얼도 있고 또 다양한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저 엘크들을 좀 이번에는 꼭 잡아서 진짜 디스플레이, 저런 식으로 나도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친구와, 그러니까 동생하고,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동생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네, 그리고 지금 옆쪽에 이렇게 보호샵이 있는데요. 사냥복도 있고 다양한 헌팅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가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그리고 뭐 이제 장화 같은, 그러니까 장화된다, 이 부츠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만원대, 40만원대 정도 나오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엘크 쿨링기입니다. 엘크를 부를 때, 이건. 그리고 무스, 다양한 사냥 장비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냥꾼들이 이제 0점도 사격을 하고 또 활 연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소기 때문에 많이 저런 이제 박제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사냥에 필요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살 케이스네요. 네, 오늘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